2분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공보팀장 이윤식입니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동근 교수님의 기자 브리핑이 있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균 교수님께서는 자리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신 저희 정동균 교수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서 자리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12만 양평 국민의 성원으로 드디어 해냈습니다. 우리 군의 오래된 영원 사업인 대형 국책 사업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오전 11시 30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회의에서 마침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용문홍천 간 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서 오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양평군 미래의 희망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우리 기자님들께 브리핑하게 되어 더욱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최초 2008년 주한신공영의 민간투자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하고자 건의되었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은 10여 년간 아무런 추진사항 없이 표류하며 잊혀진 듯 하였으나 민선 7기 양평군수로 취임하여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저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하고 반드시 성취시키겠다는 일념하에 관련 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건의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군의 우려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양평, 하남, 광주 3개 시군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회 기재위와 예결위 방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협조 등 다양한 정무적인 노력을 강구한 결과 2019년 4월 1일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0보다 낮아 수익성이 없는 데다 양평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평가에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관계부처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양평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1월 11일에는 모든 국민의 바람을 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4월 9일에는 모든 국민의 열망을 담은 퍼포먼스를 통해 예타 최종 회의를 출발하는 저에게 12만 양평 국민의 국민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종합평가 시 정책적 평가가 비용 대비 편익 점수를 상쇄하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확정은 전하 공직자만의 노력이 아닌 12만 양평 국민의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전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양평군 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로 서울에서 양평까지 도로 이동 시간이 20분대로 가능해져 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며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첫째,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직접 고용 효과로 고속도로 건설 분야에 1만 1천 명, 도로 유지 관리에 30년간 4,6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간접 고용 효과로 양평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연간 약 4만 명의 방문객이 유발됨으로써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이 기대됩니다. 둘째, 문화, 의료 등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활 영향권이 확대됩니다. 상습 정체 구역인 국도 6호선과 43호선, 국지도 88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수도권의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등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그 결과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까지 최대 2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해져 응급 의료 분야의 취약점을 개선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으로의 통행시간 단축으로 다양한 복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개통 후 도로 혼잡이 해결되고 고속 주행 및 편리한 운전이 가능해져 장거리 통근과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의 건강 악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하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복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넷째, 양평이 수도권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수도권 유일무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양평이 수도권 주민의 쉼터로 사랑받으며 인근 도시와의 생활 인프라 확장으로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도권의 중심으로 공기 좋고 살기 좋은 누구나 살고 싶은 양평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양평이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제 이후 추진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약 12개월간 타당성 평가를 통해 노선 선정과 총사업비 협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계 완료 후 이르면 2025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하게 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경과는 새로운 사항이 나온 대로 신속히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며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성사되기까지 보내준
12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양평의 밝은 미래가 열렸습니다. 저는 물론 1,500여 공직자와 함께 국민 여러분과의 따뜻한 동행으로 양평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간 또 군수와 함께 수행하면서 국회는 물론 경기도, 또 기재부, 또 국토교통부까지 늘 자료를 들고 애써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든든하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따뜻한 동행하면서 우리 12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존경해 주신 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언론사 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제일 먼저 손 드신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빨리 드릴게요. 네, 경제관 뉴스 이동욱 기자입니다. 군수님께서 발로 뛰셨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건설 사업이 예산에 통과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12개월간 타당성 평가를 통해 노선을 선정하게 되고요. 총 사업비를 협의하게 되고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도 통해서 사업의 규모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제출된 것이 2008년도에 한신공영에서 제출한 안이 있는데요. 실제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착공하게 되면서 노선이라든지 또 그 지점에 IC를 연결하는 것, 우리 양평군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는 그 국토교통부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한 것이 확정이 아니라 추후 양평군과 또 국토교통부와 또 광주시, 또 하남시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든 저희 쪽에 더 효율적으로 도로가 완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준비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이정성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해주세요. 예, 군수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그간 고생하신 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이제 양평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쭈면 양서면 특히 양수리 일대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데 거기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확구가 개통된 이후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따로 전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정성 국장님. 실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좀 양평의 교통 상황이 좀 다른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실제 주말에만 양수리 지역의 교통체증, 즉 6번 국도를 통해서 팔당 터널로 나가는 것만 막혔는데요. 이제 팬데믹 이후로 보면 실제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지금 교통이 건축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양수리로 들어오는 그 교통량을 조기에 거쳐 지나가는 교통차량을 조기 분산시켜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령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실제 양수리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화도 포천으로 나가는 북쪽의 노선이 뚫리게 되고요. 실제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강남권은 물론 경기도 서부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실제 양수리 쪽으로 터널로 나가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은 미리 분산해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양수리가 지금처럼 교통이 그 아주 건축이 되는 일은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양평 군민에게 한 말씀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12만 국민께 감사드리죠. 정말 정치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오긴 했지만 실제 저는 아직도 취임식을 못해본 군수입니다. 취임식도 태풍 뿌라삐라가 와서 취임식을 못했고요. 1주년 행사를 좀 준비하려다가 그때도 태풍이 와서 또 취임식을 못했고요. 또 2020년도에 좀 뭘 해볼까 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와서 취임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국민이 제게 주어진 그 맡겨준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끈을 놓아본 적이 없고요. 오로지 우리 12만 국민과 함께 우리 지역 발전과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그러면 저뿐 아니라 저 옆자리에 우리 국장님들 또 12개 면 면장님, 국장님 면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요. 휴일도 한 번도 휴일 날에도 한번 쉬지 못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과 상황을 감당하고 또 이겨내고 있는데요. 정말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마이크 누구? 마이크 어디 갔지? 직원 네, 여기 저는 로컬 경계 어진구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그 노선대에 보면 다섯 개의 RC가 보입니다. 예상이지만. 근데 지금 얼추 보기에 양평 RC는 현재 안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그 양평군 지역에 IC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주민들의 요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가빌지구에서 들어오는 길에 중간에 사실 교산지구가 또 신도시가 지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그쪽에 이제 RC들이 있지만 실제 저희 쪽은 산악지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평이 RC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거리가 없습니다. 남정면에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거의 들어오는 길이 터널과 교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남정 IC입니다. 남정면
광주시 남종면이라는 곳인데 남종면을 지나서 광주시 남종면 IC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신청했던 그 신원과 국수 사이에 도곰이 지점인데요. 여기까지는 산악지역을 통해서 한강을 다루는 교량이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 양평에는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어느 쪽으로 더 붙일 것인가는 저희가 전술적으로 더 전략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현안은 공사를 하는 거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밀고 땡기고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의 부합되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면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기울부에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 기울부의 안유신 기자입니다. 두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승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현재 그 민선 7기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교수님과 군의장님, 집행부 의회 등이 중심으로 소강적인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전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또 군의회의원과 어떤 협업을 했는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민선 7기의 최우선 공약이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이제 지난 총선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총선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성교 국회의원으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요. 실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부분은 아마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의원실에다 수시로 현황 보고를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실제 국회의원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또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그래도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김성교 의원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이 앞에 박정원 기자님. 정병현 교수님 좀 고생 많으셨고요. 미디어 이슈의 박정원 기자입니다. 네. 이번 그 서울 양평군 고속도로 확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양평군 인구 유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양평군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재정성 평가 때 제가 가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 도시가 발전하려고 그러면 지금 양평은 현실적으로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가 안 나와서 이제 이 공사를 못 해주겠다라는 그런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꾸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늘 평시에는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면서 이런 때 또 수도권으로 분류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교통 인프라를 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우리 지역이 인구 유입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걸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양평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교통 인프라를 해주지 않고 베란다의 인구가 몇만 명이 늘어나서 그때 수요가 예측이 되면 이 공사를 해주겠다 이런 논리는 저희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실제 KDI에 발표할 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결국 양평이라는 것은 지금 수도권으로 분류돼서 BC가 나오지 않지만 비수도권이면서 양평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정책성 평가를 높여달라. 그런 것이
실제 심사위원들한테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두 분 정도만 더 하고 저희가 질의응답을 너무 많네요. 아니 저기 말씀을 다 받으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손 드신 YPN 정영자님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앞서 그 예타 통과 관련해서 축하 말씀은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잘 짚어나가 계시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어떤 난관들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니 또 그런 예상되는 난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고요. 지금 이 과정까지도 아주 지난하고 참 힘든 과정이었는데 우리 많은 발품을 파시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양평군수가 되기 전에 이 지역위원장을 25년 정도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면 불모지 양평에서 민주당이라는 끈을 가지고 그 정치적 철학과 가치를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 지금 집권 여당으로 있는 그 정부 관계자 또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움직인 것 일정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도 이제 연락하고 찾아오니까 이제 잘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오지 말아라. 이제 서로 한쪽은 약속을 잡아달라는 거고 한쪽은 좀 알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이제 서로 그냥 글쎄요 알았습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보면 이제 그게 또 믿어본 거예요. 늘 뭐 정치하면서 이례적인 말투로 이렇게 알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중간에 이제 확답을 좀 받고 싶은 게 있었고요. 나중에는 사실 제발 오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서로 이렇게까지 이제 하는 걸로 봐서 그 내용을 이제 그 기재부나 아니죠 기획재정위원회나 또 예결위원회나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로 장세현 기자님, 인천일보 장세현 기자님. 예, 군수님 예타 통과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까 전에 저희 질문했던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번 예타 통과 평가 기준에서 뭐 비수도권처럼 그 저기 균형 발전 점수 뭐 30% 내지 40%에 달하는 균형 발전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이제 그 정책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최근에 그 양평 일각에서는 정부수께서는 예타 통과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그 정부와 상당한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 자리에서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발언 수위를 좀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 전혀 그 돌아가는 과정은 저희가 접근할 수조차 없고요. 심사위원조차도 KDI에서 심사할 때 그분들이 누군지도 전 뭐 본 적도 없고 아는 분도 한 사람도 안 계시지만 실제 200명 중에 랜덤으로 추첨해서 10분을 추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서울대 교수부터 아주 전문가들만 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설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뭐 발표를 했으니까 실제 양평에 대한 좋은 추억 또 양평에 대한 기억이라 하면 정말 물맑고 또 자연경관이 빼어나서 양평을
생각하고 서울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양평에 왔다 돌아갈 때는 두 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지역 양평이라는 오명이 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열 분의 심사위원들 중에 정말 양평을 한 번도 안 왔다 가셨다면 난 믿지 않겠다. 가족끼리 한 번이라도 양평을 오셨다 가셨을 텐데 돌아가실 때 교통지역이라는 인상을 갖고 가셨을 것 같다. 정말 이번이 골든타임이고 실제 주말에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이 구리 한양대 병원인데요. 실제 평일날에도 1시간 반 걸리는데 주말에는 4시간, 5시간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국 운명을 달리하는 어르신들을 저는 최근에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주지 않으면 또 내년도, 후년도 이게 한번 탈락하면 2년 후에 또 이걸 심사를 받아서 또 2년 걸린다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 결정해 주지 않으면 양평 국민이 때문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시민의 탈출구가 6번 국도 한 길이라고 하면 실제 오히려 서울 시민들이 더 필요한 길이 이 길이다. 그걸 이제 강력히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심사위원들 마음을 이렇게 좀 울렸을 것 같고요. 미리 그 과정에 대한 뭐 교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쩌면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런 거와 겹쳐져서 양평군의 운이 지금이 운이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박정희 기자님. 네, 고마워요, 석정원입니다. 그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추후 지역에 개선될 교통으로 인해 지역에 커다란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시는데 반면 좀 지역 주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시는 지역 공동화 현상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관련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은 제 생각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곳에서 원주민으로 사는 분들은 떠나기 좀 어려운 이야기고요. 젊은 엄마들이 결국 이 팬데믹 상황이라 그러면 오히려 외부에서 우리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날 소지는 있지만 이제 그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건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교육 3를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지금 예산을 한 50억 정도로 늘커놨는데요. 반드시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면 굳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공기가 안 좋고 도시 형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보다 맑은 물, 맑은 공기, 정말 생태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 양평이야말로 정말 주거로 보면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우리 지역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평에서 이 살면서 이 주변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양평을 떠나면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재도 국장님. 네, 좋은 양평의 이재도입니다. 제가 손은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어떻게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나요? 최근 들어 양평에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 데는 양평 송파간 고속도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엄청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 송파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대단히 아파트 건설 또 이로 인한 교실 문제 등 이 중에서 좀 방향성을 달리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땅이 좋아 양평 땅에 와서 살다가 만약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는데 교실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한다고 과장할 때 그 책임을 교육청에 묻기보다는 양평군을 대표하고 양평군청을 총괄하는 양평군수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수님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기허가가 나간 상황에 대해서 교육수를 저희가 다 예측해서 그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 또 지금은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합격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비근한 예는 이런 거죠. 실제 양평에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반면에 가령 옛날에는 1,000명씩이나 됐던 곡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입학생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평 같은 데에도 거의 입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아서 향후 10년 후면 다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 실제 제일 안타까운 게 저 강 건너에 있는 강산과 광화입니다. 이제 강산에 있는 세월초와 강산초등학교가 양평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오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육도 실제 현재의 교육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팬데믹 이후 또 미래 학교 같은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이나 강화에 있는 학생들이 또 강화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 강화 중학교를 가지 않거든요. 그때 불법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양평으로 지금 중학교를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대비해서 그쪽에 학교 신설을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실제 추가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실제 지금 그 동초등학교 부분인데요. 동초등학교는 지금 기허가 나간 거로는 아직까지 학교 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송파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되면서 추가 아파트 수요가 들어오는 것은 학교 문제는 학교와 또 교육청과 저희 군이 또 단단히 준비해서 실제 아파트로 이주와서 학교에 공간이 없어서 수업을 못 받는 일은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맨 끝에 오영생 기자님. 예, 뉴스역소 오영생 기자입니다. 이제 서울까지 거리가 20분으로 이제 거리가 됐는데 곧 아마 수도권 진입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 양평 고속도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뭐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앞서 기자분 말씀하신 그 질문에 답변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교육 시설이라든지 또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그 유입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타당성 검토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저희가 인구 유입 정책이 어떻고 이런 계획을 짜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가면서 오히려 이것이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상황으로 보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젊은 엄마들이 실제 양평으로 엄청나게 지금 내려오고 문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나 우리 양평이나 교육의 질만 좀 높이게 되면 양평에 와서 살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확신만 갖게 되면 인구 유입은 자동으로 저희가 늘어난다고 보고요. 실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지금까지 아파트가 여러 회사들이 왔는데 현재까지는 뭐 분양 시작하면 완판한다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자들에게 우리 양평은 매력 있는 도시 또 정말 양평에서
그 아파트에 살면서 이 남한강의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양평의 가능성은 또 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신가요? 네, 한 분 받으려고 했는데 질의응답 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정말 이 바쁜 와중에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자리를 함께 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주 뵌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요. 늘 양평에 대한 관심과 관심으로 늘 성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시름 좀 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며칠 22일 날 발표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사실 마음의 편치를 좀 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연기된 원인은 뭘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초지일관 이번 일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좀 갖게 됐고요. 그것은 그 제가 발표하는 날 심사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질문한 내용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대 현안들이 있습니다. 용문산 사격장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시는 용문산 사격장이 우리 관내로 이전해서 사격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 다시 질의해서 양평군과 국방부가 협약한 그 협약서는 사격장 폐쇄가 맞냐 그 계약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고요. 오히려 2030년까지 약속을 했지만 조기에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면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용문홍천 간 광역철도입니다. 실제 우리 양평의 동구권이 이제 추후 협의에 나와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단원과 청원이 정말 초고령화 지역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그 청운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약 3,750명 정도 되는데 향후 10년 후면 반토막 선언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문, 단월 청운, 또 홍천까지 이어지는 그 철도 연결은 지금 용문에도 KTX가 쓰지 않고 있는데 실제 용문역 정차를 기점으로 반드시 그 중간역이 단월 청운, 홍천으로 이어지는 철도의 동부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길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민선 7기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또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형 사업들은 이제 첫 발을 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초초 고령화 지역인 우리 지역을 어떻게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지역을 잘 협의해서 조만간에 아마 양평에 큰 또 축복이 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오염시키지 않는 기업, 또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만들어지고 정말 국민이 모두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성사되기까지 정말 손을 들고 늘 함께 애써준 우리 백승관 과장님 또 표승만 팀장님 두 분이 있는데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양평군 의회 전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서우찬 부의장님, 박현일 의원님, 또 이정우 의원님, 윤수로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모두 정말 이 일이 잘 성사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고 지원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우린 보내고 있는데요. 양평군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하루에 1,000명씩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정동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인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정.